다음 주 월요일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. 시작과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성환 팀장님,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네, LG이노텍 함께 눈여겨볼 만합니다. 이 하반기에 고객사인 애플의 신모델 출시, 그리고 4,800만 화소의 이 고화소 제품의 매출 가세, 그리고 또 전장부품 사업부의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.5%로 이 하반기 영업이익 또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신규 제품의 이 업그레이드도 주목되는데요. 현재 LG 이노텍의 가장 중요한 실적 변수는 이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니라 그 신제품 공급 여부라는 분석입니다. 왜냐하면 이 애플이 현재 아이폰 14에 들어갈 전면 카메라로 기존에 쓰던 중국산 대신에 LG 이노텍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. 이 중국의 봉쇄령으로 공급에 문제도 생기고 또한 이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를 납품하던 업체에서 중국 업체의 품질 문제가 생기면서 LG 이노텍이 이를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애플이 전면 카메라로 LG 이노텍 제품 채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. 올 하반기는 이 프로라이너 후면 카메라에 4,800만 화소의 화소가 채택될 것이고 내년에 이 폴디드 줌이 채용되면 카메라 모델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. 또한 아울러 이 부품 내재화 비율도 높여서 수익성 또한도 개선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정보기술, IT 수요와는 별개로 모바일이나 혼합현실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등의 업그레이드 모멘텀으로 향후 2년간은 이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상황입니다.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한때 이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타 IT 업종 대비해서 급하게 등락을 보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서도 10% 이상 조정 거치면서 주가의 급한 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. 하반기 성수기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 필요하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함께 눈여겨볼 만합니다. 네, LG, 이노텍, 뭐 애플과 협력까지도 좀 강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 함께 나오고 있죠. 오늘 약보합권 마감입니다. 37만 1,000원의 흐름인데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. 이슬희 전문가님. 네, 일단 화승 엔터프라이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그 수많은 의류기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이 종목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대부분의 의류 공장들이 사실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, 베트남이 이제 셧다운이 걸리게 되면서 이런 이제 의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생산 라인에 차질이 많이 생기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요. 그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베트남 공장의 이제 캐파가 거의 한 65%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 공장의 재개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실적 개선이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베트남 공장은 이제 락다운 해제 이후에 작년 이제 수율이 72%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97%까지도 네,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이번 연도 2분기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원 정도 가량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추가적으로 이제 OEM 이제 의류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원단 사업까지도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사업 다변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. 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요.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19,000원까지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손절가는 짧게 네, 13,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승 엔터프라이즈 얘기해 주셨네요.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. 15,950원이고 그다음 셧다운으로 인해서 뭐 베트남 쪽이나 실적 악화를 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.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해 주셨네요. 자, 이 부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